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질점의 운동 법칙을 누가 강체의 운동 법칙으로 확대했고, 운동량 보존 법칙과 면적 속도가 어떤 관계인지 극좌표에서 R방향 가속도와 Y방향 가속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Y방향 가속도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20세기 독일 수학자 뇌터가 이러한 보존 법칙을 어떻게 통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천문 자료를 분석해서 태양계 행성들의 운행 규칙을 발견하고 1609년 두 가지 법칙으로 발표하는데, 제1 법칙은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궤도로 돌고, 제2 법칙은 태양에서 멀면 느리게, 그리고 가까우면 빠르게 돌아서 태양을 초점으로 행성이 그리는 궤도의 면적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뉴턴이 질점에 대해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힘의 정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1687년 프린키파에 발표하면서 케플러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좀더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프린키피아 이후 대략 50년이 지난 1736년 오일러가 메카니카를 발표하면서 질점의 운동 법칙이 강체의 운동 법칙으로 확대되고, 운동량 보존 법칙도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확대되는데, 케플러의 제2 법칙에 나타나는 면적 속도와 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림처럼 점 A 위치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할 때 기준점 O에서 점 A까지 거리 A의 방향과 속도 v가 각도 알파를 이룬다면, 선분 OA가 휩쓰는 면적 속도는 그림의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v 곱하기 높이 A 사인 알파가 되고, 질량 m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점 B 위치에서도 물체의 속도는 v이므로 기준점 O에서 점 B까지 거리 b의 방향과 속도 v가 각도 베타를 이룰 때, 선분 OB가 휩쓰는 면적 속도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v 곱하기 높이 b 사인 베타가 되고, A 사인 알파와 B 사인 베타는 그림의 높이 H와 동일하므로 선분 OA가 휩쓰는 면적 속도와 선분 OB가 휩쓰는 면적 속도는 삼각형 면적 2분의 1 v 곱하기 H로 같아져서 운동량이 보존되면 면적 속도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플러의 제2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면적 속도가 일정하게 만드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처럼 원점 O로부터 거리 R, 기준축으로부터 각도 Φ의 위치에 있는 점 P를 극좌표의 위치 벡터로 표현할 때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L, Φ 방향의 단위 벡터를 A라고 하면 단위 벡터 L과 A는 직각 방향이 되고, 길이가 1인 R 방향 단위 벡터 L이 델타 Φ만큼 방향을 바꾸면 그림처럼 변화 델타 L은 Φ 방향 단위 벡터 A와 델타 Φ의 곱이 되고, 길이가 1인 Φ 방향 단위 벡터 A가 델타 Φ만큼 방향을 바꾸면 오른쪽 그림처럼 R 방향 단위 벡터 L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변화 델타 A는 마이너스 L 델타 Φ가 되고, 단위 벡터 L과 A를 시간 T로 미분할 때 단위 벡터의 길이 1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므로 dl 나누기 dt는 a dφ 나누기 dt가 되고, dA 나누기 dt는 마이너스 l dφ 나누기 dt가 됩니다. 맨 왼쪽 그림에서 길이 r인 위치 벡터 prφ는 단위 벡터 L의 방향이므로 RL로 표현할 수 있고, 속도 벡터를 구하기 위해 시간 T로 미분하면
dp 나누기 dt는 화면처럼 r, l의 미분이므로 변수 r 성분의 미분 플러스 단위 벡터 l 성분의 미분이 되고, 단위 벡터 l의 미분은 phi 방향 단위 벡터 a, dphi 나누기 dt이므로 dp 나누기 dt는 화면처럼 단위 벡터 l과 단위 벡터 a 성분의 합이 됩니다.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속도 벡터 dp 나누기 dt를 시간t로 다시 미분하면 화면처럼 l 방향과 a 방향에 대해 미분한 것의 합이 되는데, l 방향의 미분은 길이 r의 2차 미분과 단위 벡터 l의 미분 성분을 합한 것이고, 화면처럼 dl 나누기 dt에 a dphi 나누기 dt를 대입하면 l 방향 d제곱 r 나누기 dt제곱과 a 방향 dr 나누기 dt, dphi 나누기 dt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가속도 d제곱 p 나누기 dt제곱에서 a 방향의 미분을 계산하려면 길이 r 단위 벡터 a dphi 나누기 dt에 대해 미분해야 하는데, r을 미분하면 dr 나누기 dt이고, 화면처럼 dphi 나누기 dt를 미분한 후 phi의 2차 미분 관련항을 더하고 단위 벡터 a를 미분하여 관련항을 더하고 dA 나누기 dt에 마이너스 L dphi 나누기 dt를 대입하면 화면과 같이 단위 벡터 A와 단위 벡터 L의 식이 됩니다. 가속도 중 단위 벡터 L 성분을 모으면 d제곱 R 나누기 dt제곱과 마이너스 R dphi 나누기 dt 곱하기 dphi 나누기 dt이고, 가속도 중 단위 벡터 a 성분을 모으면 r d제곱 phi 나누기 dt제곱 그리고 dr 나누기 dt 곱하기 dphi 나누기 dt가 두 개이므로, 점 p의 r 방향 가속도는 화면처럼 d제곱 r 나누기 dt제곱 마이너스 r dphi 나누기 dt의 제곱이고, phi 방향 가속도는 r d제곱 phi 나누기 dt제곱 플러스 e dr 나누기 dt 곱하기 dphi 나누기 dt가 됩니다. 화면의 식 r제곱 dphi 나누기 dt를 시간 t로 미분하면 er 관련항과 r제곱 관련항이 나타나고, 양변을 r로 나누면 우변은 e dr 나누기 dt dphi 나누기 dt 플러스 r d제곱 phi 나누기 dt 제곱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계산한 phi 방향 가속도와 일치하고, 따라서 phi 방향 가속도는 화면과 같이 r분의 1 곱하기 dr제곱 dphi 나누기 dt 나누기 dt로 정리됩니다. phi 방향의 돌림임, 즉 토크가 없다면 phi 방향의 가속도가 0이어야 하므로 화면의 미분항을 적분할 때 r제곱 dphi 나누기 dt는 상수가 되고, phi 방향의 속도를 v라고 하면 v는 r dphi 나누기 dt이고, r제곱 dphi 나누기 dt, 즉 rv가 상수이므로 그림과 같이 반지름 r로 휩쓰는 삼각형의 면적속도 2분의 1 rv도 상수가 되고, 이 식에 의해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행성의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지면 행성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면적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케플러의 제2법칙이 성립하고, 이 법칙은 오늘날 각운동량 보존법칙이 됩니다. 20세기에 독일 수학자 뢰터는 변위에 무관하게 공간이 동일하면 운동량 보존법칙이 성립하고, 각도 회전에 무관하게 공간이 동일할 때 각운동량 보존법칙이 성립한다고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증명했고, 면적속도가 일정하다는 케플러의 제2법칙과 운동량 보존법칙은 이러한 공간적 대칭성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앞에서 유도한 R 방향 가속도 D제곱 R 나누기 DT제곱 마이너스 R D파이 나누기 DT의 제곱을 이용하면 케플러의 제1법칙과 제3법칙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다음 여행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지금까지 질점의 운동법칙을 누가 강체의 운동법칙으로 확대했고 운동량 보존 법칙과 면적 속도가 어떤 관계인지 극좌표에서 R 방향 가속도와 Y 방향 가속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Y 방향 가속도의 면적 속도, 즉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20세기 독일 수학자 뇌터가 이러한 보존 법칙을 어떻게 통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록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